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야. 오늘은 무슨 동물 볼 거야? 오늘은 사슴류 중에서도 수달플레이트 부자드라는 친구를 볼 거야. 어디 있어? 한번 가면 데리고 와볼게. 짠! 짠! 오늘이 우리가 볼 친구는 이 친구야. 와우. 얘는 뭐 먹어? 얘는 꽁틀꽁틀 애벌레를 먹는데, 애벌레가 이름이 슈퍼미럼이라고 해. 언제 맛나는 맛인데? 네. 맛있는 맛 나? 만져봐, 그래. 오, 꿈틀꿈틀 움직여. 느낌 좋아? 매끈매끈. 이걸 먹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밥을 아주 많이 먹어서, 꿀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를 줘볼게. 어때? 안 먹어. 왜 안 먹을까? 배불러서. 아, 오늘은 배가 부르구나. 얘는 다음에 이런 걸 먹는다는 건 알고, 다음에 주자. 이런 애벌레를 먹는 친구래. 친구 한번 만져봐. 어떤지? 까슬까슬해. 까슬까슬해? 이 친구는 이렇게 딱딱한 갑옷을 입을 것 같은 도마뱀이래. 배 만져봐도 돼요? 배도 만져보고 싶구나. 자, 배도 한번 만져보세요. 배는 어때요? 말썽말썽해요. 아, 배는 아주아주 말썽말썽하구나. 손에 올려봐도 된대. 아, 얘는 발톱이 좀 날카로우니까 선생님 도와줄게. 자, 어때? 네. 근데 꼬리가 길어요. 도마뱀이랑 꼬리가 길어? 어때? 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예요? 얘는 남자와 여자 구분이 좀 힘드니까 이모가 다음에 알게 되면 얘기해 줄게. 네. 친구가 이렇게 생겼대. 친구는 우리처럼 눈도 있어. 콧구멍도 있어. 콧구멍도 있구나. 그 다음에? 입은 어디 있어? 입은 여기 밑에 있어. 입도 있구나. 그런데 눈, 코, 입 뭐가 없지? 아, 귀! 귀가 없구나. 근데 찾아보자. 귀가 없나? 여기 구멍이 뻥 뚫린 게 도마뱀 귀래. 우와, 도마뱀 귀도 있네. 발가락은 여기 있을까? 여기, 여기. 발가락도 있대. 완전 작다. 우리보다 완전 작아. 그러네. 유리바라고 도마뱀하고 발을 바로 발을 맞춰보자. 짠! 이 모손도 맞춰보자. 짠! 이거 손인데? 아, 미안해. 이게 발인데. 아, 그랬구나. 우리는 손이니까 손이랑 맞춰보자. 자, 도마뱀 손은 요만하고 유리 손은 요만하고 선생님 손은 요만하네. 우와. 근데 얘 손톱이 손톱도. 손톱도 좋고. 근데 날카로워. 그렇지. 얘는 아주 딱딱한 돌멩이 틈에 산대. 그래서 돌멩이 틈을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발톱이 어느 나라에 살아요? 얘는 아프리카라는 나라 중에서도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산대.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수단 플레이트 부자드라고. 그럼 얘 언제 죽어요? 얘는 한 보통 한 10년 정도 사는데, 얘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몰라서 이번에 이모가 잘 얘기해 줄 수가 없네. 우와, 얘는 뭐가 뚝뚝뚝뚝 떨어져. 이게 뭘까? 뭐지? 이게 뭘까? 이거 뭐예요? 얘는 이렇게 탈피라고 해서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고 있어. 탈피를 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크고 있나 봐. 오. 근데 옷을 벗으면 얇아지잖아. 그렇지만 얘가 맛있는 걸 냠냠냠 먹고 다시 튼튼한 몸이 되니까 다시 피부가 뚜뚜하지 않나 봐. 우리가 오늘 본 친구는 이렇게 생긴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였대. 만져도 돼. 이 친구는 아주 아주 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봐도 괜찮은 친구였대. 이 친구는 우리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를 만나려면 스마일러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